일제의 한국 민족 말살 정책이 한창이던 1928년, 울죽은 상남면과 하북면은 상북면으로 통합이 되었고, 새로운 면소가 필요했던 일제는 지역 주민들을 부역에 동원해 1932년 새로운 면사무소를 세웠다. 당시 울산군에는 17개의 면사무소와 1개의 읍사무소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 이 건물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가장 일반적인 면사무소 모습인데, 원래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관할을 만든 모습하고 달라지는 게 시기적으로 일제 강점기잖아요. 우리가 전통 건축이 근대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과정을 보죠. 서양식이 전통 건축에 갖다 붙어버리니까 중앙을 강조하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이게 일본식이라기보다는 일본애들도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네덜란드, 독일 이런 쪽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제 강점기의 영향이라고 보죠. 울산 울주군 상북면은 험준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영남알프스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구국의 일념하에 성남파도처럼 번져나간 김인년 3.1 독립운동. 상북면을 중심으로 한 이 고장에서도 우리의 선열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셨다. 그리고 1939년 4월 10일 상북면 협의회원들은 상북면소 앞에서 사진 한 장을 남겼다. 32년 완공된 후 몇 차례 개보수를 거쳐 현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만 중앙을 강조한 포치와 얇고 긴 기둥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지 스님께서 성남서 도자기에 어느 나무를 대가지고 가져가는 대가지고 목도를 해가지고 그 이 서가래라는 기둥이 성남서 그 일대 시대 그 내려오는데 그때는 또 맨민이 그 부역으로 쓰일 때 소구르마도 있고 씻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몇 안 남은 노인들도 언젠가는 기억처럼 사라질 것이다. 2001년 상북면 사무소의 신청사가 완공되어 방치되어 있던 구면 사무소는 현재 문화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로 이용되고 있다. 처음에 문화재 지연된다고 할 때 지역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 계획도로 위에 있는 거야. 산업단지 늘어져갖고 교통량은 많아지는데 길이 딱 막혀 있으니까 참 숙제라는 그것도 이 주변에서 이런 건물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의 전시품이 되고 하여튼 이 지역의 문화를 담는 어떤 전시관 같다는 문화유산이니까. 암울했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탄생했고 비명과 한숨도 환희와 감격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들은 모진 세월의 풍파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부식되어 가고 있다.